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오늘은요, 늘 요청이 많은 지그재그 제품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쇼핑몰이 많지도 않고 또 제가 좋아하는 곳들 이미 여러분들 다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새롭게 마음을 붙이려고 열심히 서칭을 하다가 꽤 괜찮은 곳들을 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곳들 그리고 또 저의 애착 쇼핑몰들에서 구매한 제품들 룩들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뉴페부터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뉴페 쇼핑몰은요, 킨다베이지입니다. 여기는 제가 이전에 구독자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즐겨찾기 해놓고 되게 잘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엄청 미니멀하기도 하고요, 진짜 딱 보기만 해도 잘 정돈된 그런 무드더라고요.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핏이 저한테 좀 다 길거나 클 것 같아서 되게 망설였거든요. 근데 보자마자 어머 이건 좀 사야겠는데 싶은 반팔티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기본 반팔티인데 그렇게까지 느낌이 와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셔야 됩니다. 기본템을 진짜 잘 건져야 완전 휘뚤마뚤 한 계절 내내 되게 잘 입는 거 아시죠?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면 소재가 아니고요, 되게 실키하면서도 탄탄한 소재예요. 그래서 입었을 때 핏이 딱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면 소재 티셔츠보다 훨씬 더 깔쌈하게 입을 수도 있고 은은하게 광택이 또 도니까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곳에서 기본 티셔츠를 산 느낌이 들거든요. 이 티셔츠가 되게 시원하고 탄탄하면서 차릇한 소재이기 때문에 여름에 여기다가 그냥 기본적으로 팬츠 하나 입어도 너무 깔쌈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티셔츠 보자마자 딱 느낌이 왔어요. 아 이거 딱 톤앤매너 맞춰서 슬랙스랑 딱 입어주면 너무 예쁘겠다. 근데 여기가 바지가 되게 평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미지로 보기에도 뭔가 되게 퀄리티가 좋아 보이긴 해서 아 누가 봐도 저한테 진짜 길 것 같긴 한데 제가 수선할 각오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구매해서 입어보니까 진짜 소재감도 너무 좋고요, 마무리감까지 되게 잘 돼 있어서 퀄리티가 괜찮아요. 그것도 제가 평소에 되게 얇고 뭐 살랑살랑한 슬랙스를 되게 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되게 탄탄하고 무겁게 아래로 툭 떨어지는 핏의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체형 보완이 되게 잘 되거든요. 핏이 딱 각 잡혀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것도 진짜 잘 샀다 싶은 슬랙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인데 되게 괜찮았다.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좋게 나오는 쇼핑몰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바람막이 아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진, 색감, 핏 맛집이어서 제가 오래전부터 팔로잉을 하고 되게 열심히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트렌디하기도 하면서 살짝 힙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입는 무드랑은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선뜻 도전을 못 해보다가 여러분들한테 또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제가 또 구매를 했어요. 사실 이렇게 블라우스도 함께 구매하긴 했는데 이게 또 배송 지연이 돼서 오늘은 아쉽지만 이 바람막이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을 겨울 시즌에는 클래식한 스타일을 좀 고집하는 편이긴 한데 약간 이렇게 또 SS 시즌에는 살짝 스포티하면서 캐주얼한 무드들이 눈에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리 추천할 때도 바람막이 완전 꽂혀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바람막이 스타일도 되게 캐주얼하긴 하지만 살짝 페미닌한 요소? 약간 믹스매치 스타일로 스커트에다가 툭 하나 걸쳐줘도 느낌이 정말 예쁘거든요. 일단 이 바람막이 같은 경우에는 실밥 같은 게 살짝 나와있긴 해서 마무리감이 좋다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핏감이 정말 핏 맛집답게 하나 그냥 툭 걸쳐도 되게 뽀대 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또 밑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또 원하는 핏으로 만들어서 입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올리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걸쳐서 오픈 형식으로 입어주는 게 또 괜찮지 않나 싶네요. 되게 휘뚤마뚤 봄 아우터로 생각을 하면은 이번 구매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수록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핑크색 블라우스예요. 요거는 기마홉 제품인데 여기 쇼핑몰이 되게 분위기가 뭐라고 할까 몽글몽글하고 엄청 감성 있고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되고 싶은 분위기인 곳이어서
제가 지그차기를 해놓고 항상 염탐을 하고 있었어요. 옷을 매치를 잘한다고 해야 되나? 스타일링을 되게 예쁘게 해서 옷들이 다 특색 있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구매할 때 이 제품이랑 좀 고민을 하긴 했어요. 이게 리뷰도 되게 괜찮고 리뷰 이미지만 봐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상 저는 좀 디테일이 없는 제품들을 데일리로 더 잘 입기 때문에 이런 리본 디테일이 없는 이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또 너무 페미닌한 스타일링을 되게 피하는 편이긴 한데 막상 입어보니까 이렇게 퍼프랑 소매 이런 디테일 있는 제품이 저한테는 살짝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단독으로 입기보다 안에 좀 레이어를 해서 입거나 또는 뭐 비스티에 같은 포인트를 조금 더 줘서 입는 게 훨씬 더 스타일리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제품은 보면은 확실히 카라 같은 디테일도 그렇고 퍼프 셔링 또 색감 같은 게 입었을 때 되게 소녀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캐주얼한 스타일링이랑 믹스 매치를 하면 조금 더 느낌 있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켓에 이너로 좀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의 애착 쇼핑몰 중 또 하나죠. 가네스라. 진짜 말해 뭐해. 또 봄네스라라는 말이 있듯이 가네스라가 봄 무드랑 되게 잘 어울려요. 이번에 좀 쇼핑을 가네스라에서 제일 많이 했거든요. 첫 번째 지금 입고 있는 이 셔츠. 이거는 제가 자켓 안에 좀 레이어해서 입거나 하얀 원피스 위에다가 툭 걸칠 수 있는 그런 봄 아우터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일단 입어봤을 때 핏감 자체는 뭔가 살짝 어벙어벙 해가지고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저처럼 단독보다는 레이어하거나 아우터처럼 좀 걸치기 좋은 그런 핏감의 와이셔츠인 것 같고 일단 이런 셔츠가 제가 좀 있긴 한데 이게 패턴이 또 유난히 예뻐 보여서 구매를 했습니다. 완전 스카이블루라 또 뭐 소라색, 진한 네이비 이런 게 또 다 섞여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누워서 데님 핑크를 저도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이거 모데스트 우드 핑크 바지를 좀 잘 입고 있긴 했는데 이게 컬러가 되게 쨍하고 엄청 밝아서 가끔씩 동네 나갈 때 데일리를 입기는 약간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누워서 데님을 제가 워낙에 잘 입었잖아요. 이거 핑크 컬러를 구매를 해봤는데 일단 이게 핑크가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채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차분하고 살짝 회기도 돌고 약간 어두운 핑크인데 화사해요. 이거 실물로 보시면 딱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일리로 입기에 진짜 부담 안 가는 연한 분홍 컬러입니다. 되게 톡톡 튀는 것보단 차분해서 완전 데일리 핑크예요. 그리고 기존에 입던 누워스 데님보다 허리가 살짝 타이트한 것 같긴 한데 기존이랑 핏은 똑같기 때문에 워낙 예쁘잖아요? 존예스. 요즘 또 이렇게 컬러감이 있는 팬츠들이 확실히 또 트렌드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키장녀들이 데님 고르기가 진짜 어려운데 가네스라 같은 경우는 핏도 예쁘고 또 질이 좋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좀 정착을 했잖아요. 이번에 진짜 정말 오랜만에 부츠컷 데님을 또 구매를 했거든요. 요거는 기존 누워스보다 조금 더 연한 청이에요. 좀 더 화사하고 밝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SS 시즌에 완전 착붙이고요. 제가 누워스 데님도 그렇고 평소에 되게 와이드한 그런 팬츠 위주로 입다가 오랜만에 부츠컷을 입으니까 되게 타이트하다라는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근데 거울 보면 또 핏이 예뻐요. 힙업도 잔잔하게 잘 되고 다리 종아리 부분도 되게 커버가 예쁘게 되면서 떨어지는 느낌이고 부츠컷도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장녀분들 부츠컷 요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숏버전 구매를 했는데 기장 수선할 거 하나도 없이 딱 예쁘고 탄탄하고 퀄리티 좋은 핏으로 맨투맨도 잘 입고요. 뭐 블라우스랑 코디하기도 진짜 괜찮아가지고 요것도 제가 이제 이번 여름 시즌에 기본 반팔티랑 해가지고 되게 잘 입을 것 같은 핏입니다. 저 진짜 오디네로 없으면 바지 못 입을 것 같아요. 어떡해. 또 마지막은 언더비 제품들이에요. 언더비에서 이번에 와이셔츠 하나랑 니트 베스트도 하나 샀는데 언더비는 되게 신기한 게 구매하기 전에는 좀 고민을 하다가 구매해서 막상 입어보면 만족도가 진짜 높더라고요. 데일리로 편하게 입을 만한 요 네이비 색감이 왠지 눈에 들어오길래 구매를 했는데 아 역시 입으니까 딱
태가 납니다. 되게 편한 스타일로 옷을 잘 입는 그런 무드가 좀 나더라고요. 또 단추가 또 컬러가 배색이다 보니까 확실히 더 포인트 된 느낌도 있었고요. 되게 낭낭하게 나온 핏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로운 무드로 편하게 입기가 좋은 진짜 데일리 셔츠더라고요. 그리고 요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BSTL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거 되게 부해 보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티셔츠나 셔츠에다가 요거 하나 입으면 좀 포인트가 되겠다 싶어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생각보다 조금 더 낭낭한 핏감이어가지고 잘못 입으면 부해 보일 때가 있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너를 되게 잘 매치를 해서 입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되게 가볍고 바스락거리는 그런 셔츠 원피스에다가 요거 딱 하나 입어서 좀 포인트 주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좀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본 지그재그 룩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네스라랑 언더비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여러분 혹시 질리셨을까봐 제가 또 예쁜 봄 쇼핑하시라고 다양한 쇼핑몰도 조금 더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